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와, 8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덥네요. 더위가 물러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날 산행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저는 지난 설악산 산행의 피로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지난 주말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뒤쪽이죠. 북한산 자락에 있는 생태숲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휴식하기 좋은 넉넉한 쉼터가 있거든요. 도시락도 먹고 낮잠도 자고 아예 돗자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는 거네요. 산 말고 자기 동네는 소개를 못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동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솔샘고등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저희가 칼바인능선 산행을 할 때 이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의 미아동과 정릉 사이에 오늘 저희가 돌아본 생태공원과 함께 서울 둘레길과 연결되는 멋진 산책로가 있는데요. 이 산책로 주변으로 지금 맹문동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숲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크게 분부지 않아서 가벼운 나들이나 조용한 휴식장소 또는 소문이 덜 난 맹문동 촬영지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올림픽공원의 맹문동 군락지 모습도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맹문동길이에요, 여기가. 아, 비가 많이 와서 진 것도 있고 이제 튀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네요. 들머리에서 12분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앞쪽에 두 곳의 길이 보이죠? 등산을 하려면 오른쪽 칼바이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서울 둘레길 그리고 맹문동을 보려면 왼쪽 길로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곳으로 가도 서로 연결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서울 둘레길 4구간 솔샘길 그리고 3구간 힘그림길의 경계지점인데요. 이것부터 3구간을 따라서 조금 더 빼곡한 맹문동길이 이어집니다. 이 맹문동길은 150m 정도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 피어있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맹문동 공사 너무 잘 됐어요, 여기. 너무 예쁘다. 우와, 세상에. 물론 다른 곳에도 크고 작은 맹문동 군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가다 보면 1014번, 1114번 버스 정점이 있습니다. 성신여대나 정릉역에서 환승해서 이곳으로 올 수 있는데요. 서울 둘레길은 버스 오른쪽 편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이 버스 뒤쪽 편으로 산책로와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저희가 걸어온 맹문동 길이고요. 왼쪽으로는 넓은 쉼터와 산책로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큰 소나무 숲 사이로 여러 곳에 이런 쉼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이곳이 칼바이 탐방센터입니다. 왼쪽은 칼바이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올라왔던 방향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릉숲과 이곳에 있는 맹문동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맹문동은 지금부터 간창이죠. 9월까지는 더 좋은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 88광장에 맹문동 롯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데요. 5호선과 9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4번 출구로 나오면 좀 편하게 88광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88광장을 한 바퀴 돌아서 맹문동 군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위치마다 상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8월 둘째 주 현재 70% 정도 피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9월 초까지는 예쁜 맹문동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맹문동 군락지 두 곳을 걸어봤습니다. 물론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맹문동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른 곳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